1997년 음력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작은 글씨. 10월 아유, 잘 타고났네. 잘 살았고요. 똑똑하고. 왜냐면은 본인이 10월 달 생일이잖아요. 10월 초 3일이 생일이며 먹을 복도 있고 입을 복도 있고 그래. 그랬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좀 인간의 덕은 좀 적어. 부모의 덕이 적다 그래.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너무 불쌍해. 내가 봤을 적에 눈물 나와. 남들은 좋게 생각할란지 몰라도 혼자 우는 때도 많고 아주 배고픈 때도 많았고 뭐 요즘 세월에 누가 뭐 배고프나 이러지만 그래도 본인은 딱 봤는데 눈물 나와. 너무 불쌍해. 의외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정말 내가 혼자만 먹고 살아도 괜찮는데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 한 분을 봉양해야 되지 않나. 내가 벌어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공수가 나오고 혼자서 너무 가슴 앓이를 많이 하고 불쌍하고 그래도 그 고집이 있어갖고 그 고집으로 오늘까지 뻗딛고 있고 내 자존심 하나로 오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 내가 봤을 적에는 인간에도 좀 놀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봤을 적에는 선배가 되겠는가 후배가 되겠는가 인간 놓고도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상처받은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딱 이렇게 주고 싶은 사람이 좀 적어. 인간의 상처받은 게 있어, 본인이. 아픔이 있어. 그래서 그걸로 내가 이 경험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딛고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내가 가는 길에서 인간 둘을 조심해야 되니까 정신 차려서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항상 누구를 탁 믿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말하지 말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실천해서 공부해서 해라 이렇게 조금 얘기해. 내가 갖고 있는 포부를 남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면 그거를 옆구리 따서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내가 이걸 하면 꼭 뭐가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나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내 혼자만이 노력하고 있다가 그거를 실천해야지 누가 가깝다고 언연간에 술바람에 얘기하든 무슨 말 끝에 얘기하면 자기네 손해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조심하라고. 올해 금년에도 그럴 일이 있어. 돌아가신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가 너무 불쌍하고 많이 뒤에서 우리 손자를 불쌍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줘. 내가 안 도와주면은 우리 이 새끼 고아 될까 봐 두렵다 이러네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가슴 앓이도 많이 했고 내가 나이가 작은데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이렇게 하고 댕기는 그렇지 안 그러면은 고아 아닌 고아다 이렇게 말한대. 27, 28 결혼 운도 있고 아 지금 있는 여자들은 뭐 한 두수이 걸쳐 갔다 그래도 그거는 인연이 아니다 이래. 그런데 빠르면 27, 28에 옳은 배우자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줄 것이고 조금 넘어가면은 32살, 33살 옳은 배우자가 나온다 이래.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저는 뭔가 돈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잘 벌 수 있을까? 괜찮아. 잘 벌어. 왜 그러냐면은 영리하고 똑똑해서 남인데 지기 싫어하고 아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실려서 속에 있는 말을 남인데 다 파서 얘기하지 말라. 내가 계획하는 거는 내가 들고 있다가 하라고. 알았지? 네. 그리고 올해 금년에는 좀 안 좋으니까 네. 조금 조심하라. 잘 살 거야. 괜찮아. 아, 네.